최근 태국에서 얼굴과 팔다리 등이 심하게 훼손된 걸인들이 출몰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붙잡아 보니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신매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태국 학생 교복을 입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여성. 얼굴은 염산을 뒤집어 쓴듯 녹아내렸고 양쪽 손가락도 문드러졌습니다. 가방에선 동양받은 지폐와 동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이라고 한글로 적힌 천주머니도 눈에 띕니다. 태국에선 구걸 행위가 불법이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원 확인 결과 4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6지역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걸인 6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화상을 입었고 사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중 4명은 중국에서 화재로 크게 다친 뒤 태국에 건너와 자발적으로 구걸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들이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중국어 통역사와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역은 체포된 걸인 한 명당 1만 바트, 약 37만 원의 보석금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인신매매 가능성을 의심해 풀어주지 않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간에선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작된 중국인들의 태국 무비자 관광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거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라며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체포된 걸인들과 영사 면회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온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법과 관습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